채소 수경 재배 이야기. 채소 수경 재배 방법을 알아봅시다.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채소에는 입줄기 채소로 상추, 쑥갓, 미나리, 시금치, 샐러리 등이 있으며 열매 채소에는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수박, 고추 등이 있습니다. 수경 재배에 필요한 자재에는 배드, 정식판, 트레이와 저면 급수 상자, 스펀지, 양액, 양액 시스템, 수경 재배 장치가 필요합니다. 상추를 수경 재배하는 순서를 알아봅시다. 상추 모종 뿌리에 상토를 제거하고 스펀지를 끼웁니다. 상추 모종을 수경 재배 장치에 놓습니다. 양액을 비율에 맞추어 양액통에 넣습니다. 2-3일이 지나 뿌리가 새로 내렸을 때 넣어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